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이룬 성과들 중에서 산업협력 혁신분야 성과를 소개할 유니 최종입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BST 코어 창의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사업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세부 추진 전략 하에 다양한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부문은 HNNT 산학협력 상생강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강화 프로그램과 창의융합 챌린저 프로그램을 설명드린 후 DST 엑스포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학 일체형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산학팀 티칭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산업체 전문가, 지도교수, 학생의 팀을 이루어 전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로 운영됩니다. 참여 학생과 산업체 전문가가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 역량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연계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팀을 구성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 제작,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기업 연계를 통하여 기술 및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수행 능력 또한 향상될 것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창의적 사고력과 도전정신을 갖추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창의융합 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차례대로 산업혁명 혁신 분야 성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 도전, 희망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제작, 실시간 방송 연동 프로그램 개발, 드론 제작, 인공지능 코딩 로봇 제작, 3D 프린터 시스템 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합팀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소통 역량과 융합 학문에 대한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 아이템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 창작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된 창의 아이템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지원하였는데, 창의 아이템으로 신선우유, 부동산 앱,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한 차량 속도 분석 등이 있었습니다. 창업 교과목과 창의 아이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 창업 마인드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 융합 캠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융합 역량 강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드론 체험 캠프, 3D 프린트 심화 교육 캠프, 지식 재산권 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드론 조종, 드론 낚시와 축구를 경험하였고, 3D 프린터 모델링 및 실물 출력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또한 창의융합 캠프를 통하여 2019년에 16건, 2020년도에 17건, 총 3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창업 연계 사고방식 함양과 창의융합형 인력 양성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 프로그램들이네요. 앞서 말한 프로그램들의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DST 엑스포를 개최했었죠? 네, DST 엑스포를 통해 혁신 지원 사업 성과물의 교내 경진대회를 진행하여 성과를 공유하였고, 4차 산업혁명 연계 목표 의식을 높였다고 해요. DST 졸업작품전 및 학술제, DST 경진대회, 4차 산업혁명 체험존으로 구성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 작품이 전시됐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DST 엑스포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외식 조리계열과를 포함한 11개의 학과가 졸업작품전을 열었고, 2020년에는 광고 홍보 디자인과를 포함하여 9개의 학과가 졸업작품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술 발표는 2019년에 14개 학과, 2020년에 18개 학과가 참가하였습니다. 작품전과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역량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DST 경진대회는 교육, 학생, 산학 부문으로 나누어 성과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1차에는 80팀이 참가하여 17개의 팀이, 2차에는 74팀이 참가하여 15팀이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대회를 통해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 및 창의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체험존을 운영하였는데요. 2019년에는 드론 체험과 VR 체험으로 구성되었고, 2020년도에는 VR 체험을 포함하여 3D 프린트 및 로봇 체험, 건강 체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 체험존을 새롭게 구성하여
위생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개인의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4차 산업연계 체험존 운영을 통해 미래지향적 창의융합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전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으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참여해봐야겠어요. 아, 홈페이지에 있나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되어 있으니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이라면 수시로 방문하여 좋은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세정 씨가 이러한 핵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우리 학교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세정 씨? 아니, 설명이 남았는데 혼자 벌써 확인하러 간 거야? 지난 2020년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DST 혁신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